그럼 우리 윤우승 DJ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좀 보강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네, 우리 운영위 내에서도 의견은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비대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요구할 것은 하는 그런 표출되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비상대책위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직접 퇴진 여부를 요구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퇴진 여부 요구할 계획은 없으신데 목요일에도 어떤 거를 정리하신다는 건지 오늘 얘기한 거예요. 계획이 없다라는 게요? 계획이 없다라고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이제 목요일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늘 어떤 우리가 그걸 뭐 표출하거나 이럴 계획이 없는 거고요. 내부 이견이 있는데 그날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그런 뭐 얘기를 제외하고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성역 없이 그 문제를 포함해서 충분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미디어 오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과 5년 만에 정권 교체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기대했던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략한 급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민초 운영위원회는 이전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때 그 패배 이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기대를 모아 내부 쇄신과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요소들을 끊임없이 플랫폼으로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당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 이후에도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위로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을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여러 정치개혁 관련 제도 개선 중 지방선거와 관련해 1개 선거구당 3인을 선출하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의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먼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대장동 특검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뭐 후보가 얘기했던 50조 원이라든가 긴급 재정 역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을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교황 선출 방식을 합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후보의 정책과 정견을 확인하고 우리 의원들이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정도 오늘 논의사항입니다.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진지하게 논의할 거고요. 오늘 정리한 내용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비대위와 초선 전체의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논의된 부분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우리 더민초 전체 워크샵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한 문제인데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동안에 나왔던 어떤 단계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언론에서 법인총을 풀던 분들이 모였으면 좀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얘기가 오갔는지 있었다면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의의 기본 취지는 우리가 대선에서는 패배했다 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과 후보가 약속했던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우리 당이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이상훈입니다. 그럼 우리 윤무중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더 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윤호중 비상대책위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우리 초선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총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표출이 됐고요. 여전히 우리 운영위 내에서도 의견은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비대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요구할 것은 하는 그런 표출되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비상대책위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직접 퇴진 여부를 요구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네. 제기시연주합니다. 대선 관여 책임의 대장동 특검 불법 실시 추가자가 사실인데 지금 김기현 위원장이 처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서로 이제 소위 쌍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쪽의 요구를 다 반영하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특검이 해제하는 방법이 문장에서는 소수 특검으로 되고 그런 상세한 부분을 여기서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좋죠. MBS 질문입니다. 개별적으로 비대위원의 목소리로 파격적인 지선 공천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평가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한 공천을 좀 제고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 저희들이 논의한 내용에 국한해서 답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 뭐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좀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러면은 일단 목요일날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간담회 열심히인데 거기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럼 뭐 미리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과 연장해서 또 아까 얘기한 뭐 비대위원장 현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없이 이거를 성역 없이 다 얘기할 겁니다. 그 아까 잠깐 그 지방 선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당에서는 7대 비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런 그 범죄 경력이나 네, 그런 게 있는 분들은 무공천, 절대 공천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요. 제가 지금 지방선거 예비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이제 그 투기성 부동산 증식 이런 것들이 다 그 검증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민주당 후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7대 비 사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7대 비 사건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뭐 성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아동폭력이라든지 우리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문건이 있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그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 7대 비는 이미 그 전에도 다 했었던 내용들이고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 브리핑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을 좀 가볍게라도 이렇게 계속 전달하려고 마련된 자리입니다. 요 정도 하겠습니다. 아니 저 질문이 있는데 그 윤호중 대위 퇴진 여부 요구한 계획은 없으신데 목요일에도 어떤 걸
얘기하신다는 건 잘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 계획이 없다라는 게요. 계획이 없다라고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이제 목요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늘 어떤 우리가 그걸 뭐 표출하거나 이럴 계획이 없는 거고요. 내부 이견이 있는데 그날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그런 뭐 얘기를 제외하고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성역 없이 그 문제를 포함해서 충분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직접 얘기를 해요.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